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이세무사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몽상연필입니다. 자, 이번 주 대단했죠? 추세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구독자분들이 10만을 돌파했고 추세를 한번 타면은 그 속도감이 배가가 됩니다. 이 요번에 대표님이 출간하신 부자의 공식 책에 의하면 지금 집값과 알값을 올려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 주에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정 부분의 선물이 있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역시나 성장주, 그다음에 추세 추종 이런 우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의 이런 모토들이 잘 들어맞는 한 주였습니다. 10만을 넘어서 또 3천 명이 늘었는데요. 만 단위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위에 많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주간 상승률 1위는 수산 INT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련주고요. 테마적 움직임으로 많이 올랐죠. 자, 이번 주에 상승률이 꽤나 높습니다. 이재명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승률이 나온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생각을 해보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인데요. 대선 관련주를 과거에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현재 이제 상승 구간에 들어왔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보통 과거 자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만든 지도 거의 2년이 넘어가는 것 같네요. 2년, 1년 정도 좀 넘은 것 같아요. 여야의 이제 후보군을 압축해놓고, 여기서 이제 압축이 조금 일어났죠. 현재는 요 앞, 이낙연, 이재명. 뒷부분에선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고, 유승민 움직임 있고, 안철수는 서울, 오세훈도 서울시장 이야기 나오고 있고, 나경원 서울, 원희룡, 대권 도전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징 초기 인물에서 중기 정책으로 이동한다. 현재는 인물 구간이다. 진퇴가 빨라지고 있다. 대선이 되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현재는 그 구간에 벌써 진행 중이다. 10배 상승은 어렵다. 쉽지 않다. 10배 상승하려면 정말로 대선 2년 전부터 준비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 가능할까? 지금 정도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통합 과정을 겪는다는 건 당연하고, 공동 분모를 찾아라는 당연히 정책적 중기 정책으로 이동할 때 여권이든 야권이든 각 후보든 상관없이 공동 분모를 찾아라. 싱크탱크를 찾아라. 모든 정책의 이야기는 싱크탱크에서 먼저 흘러나온다. 전통 종목과 신규 종목이 둘다 중요하다. 전통 종목은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다는 걸 알려주고, 신규 종목은 순환매가 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뭐, 이재명 관련주로 이야기했을 때, 전통 종목인 에이텍과 에이텍TN, 신규 종목인 동신건설과 뭐, 프리엠스, 그 뒤를 따르는 수산 INT나 토탈소프트, 시즌4가 또, 시즌5가 또 나오겠죠, 계속. 여론조사 빅데이터가 답이다. 현재는 이재명 1위. 그쵸?
이런 게 답이다. 분명히 뭐 여권에서 통합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통합이 되겠죠. 통합이 될 텐데 통합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통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죠? 여기 가장 현재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죠. 회사 차원의 관계 유무는 상관이 없다. 회사와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진행이 되는 단계에서는 단기적인 충격은 줄수 있을 텐데 시장의 인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선 관련주는 마케팅이다. 맞죠? 어떠한 한 종목이 시장에서 인식을 받기에는 그 물밑단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조용하다가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인 가격 매매자분들이 자주 보는 SNS 채널이라든지, 네이버 증권이라든지, 토론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느 순간 광고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부각받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각 종목마다. 그런 광고가 얼마나 잘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률도, 움직이고 떨어지고 하는 게 대선 관련주 테마 매매입니다. 시간적 타임 볼까요? 2022년 3월이에요. 2022년 3월이고, 3월부터 5월에서 6개월 정도, 여기가, 거의 피크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서 1년 단위, 2021년 3월 9일. 지금 1월 달이니까 두달 남았죠? 여기 정도 진행됐습니다, 현재. 여기 정도 진행된 상황이고, 요 안에 이 2년 전부터는 뭐 보통 저점에서 고점까지 해서 한100% 정도 움직이는 그런 박스권 구간을 겪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상승을 하는데요. 중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움직임이 조금 이상해졌지만 그래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과거 대선에 바른손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이걸로 이 시즌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날이 대선이고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요 사이죠. 11월, 12월 사이. 요쯤이 피크였습니다. 대선 6개월 전부터 피크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보면 대선부터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상승률이 급격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보이죠. 그리고 대선 2년 전, 바닥권에서 상승권까지 한1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대선 시기 1년, 어떠한 종목을 봤을 때 어떤 종목이 후보군이 되는지는 수많은 마케팅을 통해서 시장이 막 이렇게 후보군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 너무 깊게 파지 마세요. 이유는 만들어내기 나름이고, 마케팅이 더 중요하고요. 테마 매매에서는. 그리고 차트 한번 확인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전에는 재무가 연속 적자 구조로 우리 3월 달에 불안할 수 있는 종목은 안 되겠죠. 시총도 너무 많이 커도 상승률에 대한 폭이 작아질 수 있고요. 여기 어디쯤 지금 1년 전이니까 한 달, 두 달. 여기 어디쯤 진행되는 이제 시즌인데 현재는 벌써 개별 종목군에서 왜냐면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이런 굵직굵직한 지방선거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라진 겁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진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밀어서 생각하면 스케줄적인 면은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담이 좀 길었습니다. 토탈소프트가 딱그 짝인데요. 자, 우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우리 회원분들, 유료 교육하시는 회원분들은 1년 전부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죠? 1년 전부터 이야기를 드렸고, 이때 시기가 지금 1,300억이거든요. 이때가 시총이 300억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시점이었을 겁니다. 200억, 300억 사이.
사이에 200억, 300억짜리 중에 적자 구조 안 띄고 있는 것 중에 대선 테마주의 성격을 띄고 있던 것들을 압축해서 그 중에 후보군의 하나였거든요. 그 당시는 박원순 테마주의 이미지가 강했고요. 그 이후에 일정 부분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재명 관련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상승률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3,000원에서 시작했다고 쳐도 어마무시합니다. 6배 나왔습니다, 6배. 이런 겁니다. 대선 테마주는 이런 거 준비하는 거고요. 이런 후보군들을 계속 찾는 거죠. 지금도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는 계속 후보군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테마주 매매 딱그 짝입니다. 테마주 매매에서도 일정 부분 차트도 보고, 과거의 스케줄 매매도 보고, 그 다음 재무제표도 우리 관리 종목 편입이나 상패 구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처음부터 다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1년 전에 공부했던 종목이 현재 1년 후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삼성제약은 젠벡스 그룹 주죠. 젠벡스, 젠벡스 링크, 젠벡스 지오, 삼성제약. 원래 가지고 있던 리아벡스 주 이야기 때문에 올랐고요. 개별적인 이야기였습니다. GTG 웰리스. 이번 주에 기관이 GTG 웰리스를 굉장히 강력하게 땡겼거든요. 이야기는 그겁니다. 네, 의료기기 쪽 라인에서 피부 미용기기 쪽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여기 모멘텀이 붙을 수 있었던 이야기가 해외에 대한 기대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번 주 많은 상승을 가져갔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 피부 미용 기기, 제약 바이오 업종, 피부 미용 기기 섹터, 각 후보군의 움직임, 글래시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움직임이 있었던 루트로닉, 뭐 리메드, 그죠? 이런 것도 있었고, 말이 많았던 한스바이오메드, 뭐 하이로닉, 이루다 등등등 이런 섹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GTG 웰리스가 단연 돋보이는 움직임을 가져갔고, 그 전에는 루트로닉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클래시스는 3월달, 10월달 두 번의 저점 구간을 다 만들어내고 다시 올라온 상태네요. 이런 겁니다. 자, 이지바이오 액분하고 거래 상장되면서 빵빵하고 뛰었는데요. 뭐 이런 쪽 사료 사업 쪽 하는 쪽이나 양돈 사업 쪽 하는 쪽이나 현재 재반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걸 반영하고 있는 거죠. 얘가 움직이기 전에 팜스코 움직여주고요. 배합사료, 사료 관련주, 뭐 사료 첨가제,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후 지금까지의 단계, 중국에서 먹기 다시 회복 단계, 사료에 대한 수요 증가, 수직 계열화 한 이후의 움직임들, 팜스코. 얘 움직이니까 같은 할인그룹주의 선진 따라 움직여주고요. 대장주 CJ제일제당 늦게 움직여주고요. 그죠? 대상 움직여주고요. 이지바이오 거래 재개되고 움직여주고요. 어디서 많이 봤던 패턴이죠. 자,
패턴 로직 여기서 또 하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패턴 로직 1. 미디어 섹터, 미디어 업종에서 보여줬던 움직임들. 복기해 볼까요? 개별주들이 먼저 움직여줬습니다. A스토리가 움직여줬죠? 이거에 A스토리 움직이면서 바로바로 공부했던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펜앤터, 뭐 사마네터스, 초록뱀 이런 식으로 적어놨죠? 볼까요? A스토리 움직여줬죠? 뉴 움직여줬죠? 펜앤터 움직여줬죠? 사마네트웍스 움직여줬죠? 그 다음 방금 이지바이오가 움직이기 전 팜스코에서 선진해서 이지바이오 그 다음 당연히 대장주까지 똑같이 에이스토리, 뉴, 펜앤터, 사마네트웍스 그 다음 대장주 후발로 또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로직 1이에요. 항상 여기에 무슨 업종이 들어가겠죠. 지금 미디어가 들어간 거고 사료 업종이 들어간 거고 개별주 움직여주고요. 대장주 후발 부각 받고요. 로직 2 똑같은 땡땡 업종이 들어가겠죠? 들어가주고요. 대장주 선발 개별주 후발 두 가지 로직이에요. 여기는 그때그때 장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현재는 요 로직이 맞은 거죠. 개별주 움직이다가 몇 거래일 전에 기관에서 거래소 1조 당기고 금요일날 어제죠. 외국인이 또 거래소 1조 당기고 그래서 시총 상위가 후발로 강하게 움직이는 요 로직 단계. 나중에 또 언젠가는 대장주가 어느 선에서 자리를 움직여주고 그 뒤에 개별주가 후발이 돌고 이런 로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건 장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거예요. 네, ATEC 솔루션 자율주행 이미지, 삼성전자 지분 이미지 이런 걸로 움직였고요. 이 안에 워낙에 많은 이야기였죠. 금요일에는 이게 가장 큰 로직이었고요. 그 전에는 이런저런 말들 엄청 많았죠. 애플카, 테슬라, 고가, LG전자 마그나, 그쵸? 각 글로벌 전기차의 수요 증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였고 금요일에는 요 애플카가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자율주행 관련주, 애플카는 자율주행을 목표로 또 할 거니까 이런 쪽으로 자율주행 테마주들이 또 많이 움직였고요. 당연히 현대위아, 현대그룹주들은 동반해서 다 상승했고요. 현대 기아차 공급형 부품사들도 다 상승했고요. 2차전지, 자동차 그냥 부품 다 상승했고요. 자율주행 다 상승했고요. 그쵸? 저거 봤을 거예요. 우리 주간 상승률 반 예전 거 보면은 K반도체, K 그런 거 자동차 K미디어 이런 이미지들이 있었을 거예요. 2차전지 이런 거 그런 로직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주도주라는 거고 그런 이미지들인 거죠. 오킨스 전자가 60%.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습니다. 다른 개별적인 같은 섹터의 사업을 하는 쪽보다 훨씬 많이 상승했고요. 무상증자 이후에 찌글거리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잘 버텨내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무상증자가 위치에 따라서 조금 이미지가 다른데요. 고가권에서 무상증자를 하는 엄청나게 상승시키고 고가권에서 무상증자를 하는 이후에는 찌글거리는 구간 이후에 방향성을 체크한 다음에 봐야 되고 저가권에서 적자 구조가 있는 종목이 아닌 이상
우상증자를 좀 한다면 조금 추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TPC 글로벌 자동차 부품군 플러스 뭐 이재명 관련주 이런 식으로 이번 주 강하게 움직였고요. 시총이 뭐 작죠? LNK 바이오 역시 해외에 대한 기대감들. 척추 임플란트 해외에서 많이 써줄 것 같아요. 아직 써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계별로 특허를 계속 FDA 승인을 받아서 냈고 이것들을 열심히 해외 마케팅을 통해서 해외 병원에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써주면 싼 의료기기 섹터에서 척추 임플란트 용도가 아니고 조금 비싸게 팔수 있는 그런 의료기기들이에요. 이런 기대감들이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형제 INC 이재명 관련주, 형제 그룹주, 형제 INC, 형제 엘리트, 아즈텍, WB, 카스텔바자 전체적으로 그런 움직임들이었죠. 형제 INC, 형제 엘리트, 아즈텍 WB, 카스텔바자 그죠? 뭐 빨리 알수 있는 경우도 과거에 형지그룹주가 이재명 관련주의 이재명 그 무상 교복 정책 관련해서 이미지 갖고 있다는 건 뭐, 누구나 알고 있었고요. 이미지가 나오는 종목에서 움직임이 나왔으면 전체적으로 다 봤었어야죠. 키워드를 어디를 두느냐, 형지그룹주를 두느냐 했으면 다 찾아보는 거고요. 원래 움직였던 무상 교복으로 두느냐 하면 형제 INC, 형제 엘리트, 아즈텍 WB를 봤었겠고요. 뭐 이런 거죠. IMBC 방송 관련주. 방송 관련주 개별주들이 움직임이 조금 나오는데요. 광고 수입 쪽은 조금 이제 다른 쪽에 비하면 많이 이제 힘든 거죠. 워낙에 다른 매체들이 다양해졌으니까. 회복 구간에 있는 상태였는데 이 정도의 이 45도를 넘어가는 각도로 올라가는 거는 역시나 테마적 느낌이 강한 거죠. 박영선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 뭐 이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로직으로 보자면 원래 움직였던 애들 많죠. IMBC 있었죠. YTN, SBS, KNN. 다 방송 미디어 관련주들이죠. 이거는 뭐 박영선 테마로 본다고 치고, YTN은 매각으로 치고, SBS는 미디어 섹터의 그 드라마 스튜디오 이런 것들로 치고, 그리고 그룹사의 변화들 이런 거 치고, KNN 홍정욱 이런 움직임인 거죠. THN도 이번 주52% 움직였습니다. 굉장히 강력했고요. 시총도 적당했습니다. 연속 적자 구조도 아니었고요. 자, 자동차 섹터가 그렇게 도는데 저 시총에 오른 거 없는 구간에서 이런 양선 하나 보여줘서 눈에 확 띄었겠죠. 시장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트리거는 여러 종목에서 많이 나왔어요. 대원전선에서 먼저 보여줬고요. 한국단자에서 먼저 보여줬습니다. 얘네들 다 엮어서 보자면 뭐가 이야기가 될까요?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전기차 부품, 전선, 와이어, 하네스, 커넥터, 모듈, 이 로직으로 움직인 겁니다. 대원전선도 자동차 쪽 전선 사업들 같이 하고 있고요. 저런 시그널들을 원래 머릿속에 이미지를 가져갔던 사람들은 계속 다음 타자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순환이 돌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자동차 업종 탑다운으로 봤을 때도 계속 자동차 업종 라인에 있는 것들은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이번 주였죠. SGNG는 이재명 관련주 테마를 또 살짝 타는데요. 지금 자동차 부품주도 어차피
그 양쪽의 느낌이 또 같이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얘 움직이고, 뭐, 한컴 위드 움직이고, 또한 종목이, 뭐, 나우 아이비, 이런 애들이 움직였는데요. 과거에 무슨 기사를 가져와서 그쪽도 마케팅을 하면서 수급이 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린 케미칼, 탄소 관련주죠. 탄소 배출권. 탄소는 2021년에 메인 키워드예요. 탄소 배출이 뭐 좋아서 기업 입장에서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글로벌 기조입니다. 미국의 기조고 트렌드고 우리나라의 트렌드입니다.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자 보면 과거에 한참 이제 환경 기업들에서 열심히 개발했던 그런 탄소 포집과 그 포집된 탄소를 이용한 여러 가지 뭐 탄화, 칼륨, 칼슘 이런 사업들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개발하는 기술들을 갖고 있는 애들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현재는 탄소 배출권 기업들이 움직이고요. 환경 기업들이 움직이고요. 과연 이쪽에 큰 트렌드가 형성이 돼서 추가 확산을 일으킬 수 있다면 뭐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은 그런 거죠. 열심히 탄소 포집에 관련된 이야기들 찾아보고요. 모르시면은 뭐 한번 쳐보죠. 각, 협회들이 다 있을 겁니다.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협회가 지금 바로 검색이 안 되는데요. 지금 봤던 것 같은데 잘안 나오네요. 뭐, 탄소 배출권이나 탄소 포집과 관련된 것들, 네이버나 구글, 그다음 다트에서 찾아보시면 그와 관련된 협회 같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KCCS였나요? 이거네요. KCCSA. 여기 보시면 무슨 현재 여기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이 다 발전 사업자들이 있겠죠? 건설 사업자, 발전 사업자. KC코트레일도 있고요. 두산중공업도 있고요. 이쪽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고, 그와 관련된 기술들이 현재 얼마까지 발전이 됐고, 그 다음에 현재, 뭐 국채과제 같은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이노베이션, 현대차, 콜라보. 유틸렉스, 제약바이오 중에는 유틸렉스가 강력하게 움직였네요. 대원전선도 45% 움직여서 올라왔고요. LS나 뭐 대원전선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구리에서 시작해서 전선까지. 전선은 뭐 어디다 쓰나요? 당연히 전력에도 쓰이고, 건설에도 쓰이고, 자동차에도 쓰이고, 뭐. 전반적인 산업에 다 쓰이죠. 그런 것들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뭐 발전을 해도 송전을 해야 되는 거고. 라닉스, 자율주행 관련주로 금요일날 강력하게 움직였고요. 넷게임즈, 게임 관련주. 인지 컨트롤스, 다 자동차 부품. 나우아이비, SGNG, 한컴위드, 이재명 관련주 이미지 살짝. 팜스코, 선진, CJ제일제당, 대상, 뭐, 사료첨가제, 중국, 돼지소비, 동남아권의 돼지소비, 해외 사업자가 있는 쪽, 선진비나, 여러가지 이미지들, 현대모비스, 현대그룹주. 뭐, 요런 느낌이었네요. 자. 주간을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동차가 9개, 대선 관련주가 7개, 제약바이오주가 4개 정도 움직였는데요.
자동차와 대전 관련주로 정리를 하면 이번 주가 맞는 것 같아요. 두 개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고요. 대단한 한 주였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들의 면면을 상승률을 퍼센트를 본다기보다 제일 중요한 게 가장 강력한 그 업종의 대장주, 소위 말하는 시가총액이 몇십억씩 되는 종목들이 퍼센테이지가 10% 이상 움직이는 그런 한 주가 계속됐기 때문에 거래소가 당연히 강력하게 움직여서 3,100단을 또 뚫었고 이 힘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추세 추종이나 성장주 관련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생각을 좀 해야죠. 나는 일단은 확인하고 볼 거야. 지수가 꺾이는 게 눈에 확연히 띌 때, 포지션 변화를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중장기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가져가고 있는 것들이 단기적인 충격이 왔을 때 어느 라인까지 침범을 안 한다면 나는 얘 계속 끌고 갈 거야.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그죠? 지수 단위 이렇게, 한쪽에선 과열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성장이라고 해요. 근데 두개다 맞는 말이고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대 맞고 생각을 할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조금 줄여볼지 이런 것들은 각자 판단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대전제는 언제나 주식시장은 우상향한다. 중간중간에 코로나의 3월이 왔어도 우상향했고요. 중간중간에 10월 달에 코로나 2차 팬데믹이 왔어도 우상향했고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대전제의 또 최상단에 있는 전제는 유동성이고요. 2월 달에 미국의 바이든 정권 완전히 다 이양돼서 다 발표하고 넘어가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부양책이 또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버블 버블 팡팡 팡팡은 언제인지 몰라요.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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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1월 9일 토요일이고요. 주간 방송 이 정도로 받고, 정리하자면 자동차 업종과 테마에서는 대선 테마가 많이 움직였다. 거래소가 많이 움직였다. 거래소의 이 힘이 코스닥으로 내려와라. 코스닥 1000 보자. 그 다음, 전체적인 대전제는 버블, 버블이다. 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하셨고, 지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자, 지금 유튜브 분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카페로 조금씩 가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카페도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고, 밸런스투자 아카데미를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셨을 때, 제일 위에 올라오는 게, 밸런스 주식 교육을 위한 법인이고요. 그 다음 카페고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보시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유사 투자 자본 회사가 아닙니다. 리딩을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함에도 그 시장의 트렌드와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최대한 우리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도 많고 봐야 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드립니다. 계속 공부합니다. 실력이 쌓입니다.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쌓입니다. 평생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끌어가는 게 저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주식 교육의 방향성입니다. 개별적으로 이론 강좌도 있고요. 실전반 강좌도 있는데요. 실전반 강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장중 트레이딩 학습반은 우상현 고군님이 강사분으로 한 8시 50분부터 9시 50분 정도까지 그날 장전에 무슨 이야기들, 시황이 어땠는지 이야기들, 그다음 지수 이야기하고 바로바로 상승률이나 시장 상황을 통해서 어떤 게 오늘의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랬을 때 가격 매매는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연습하는 반.
탑30 정보 분석반은 몽당연필 제가 하는 반이고 장이 끝나고 정리를 장중에 계속합니다. 상승률 정리를 계속하면서 마감이 끝나면 탑30을 자료를 만들어내고 그 자료에 코멘트를 계속 제 나름대로의 경험과 대표님이 추구하는 방향성, 업종에 대한 것들, 테마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서 순환매 타이밍 같은 것도 포착해 볼수 있는 공부를 해보고요. 그 다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아닐 확률이 좀 높았다. 아니라면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하면서 지식을 축적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종목 선정과 포트폴리오 운영반은 대표님이 하시는 반이고 포트폴리오를 8종목을 쭉 꾸려가면서 오늘은 이 종목을 편입합니다. 오늘은 이 종목을 편출합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쭉 운영해 가는 걸 공부하는 반, 토요 온라인 강연에는 주말에 쭉 정리를 하는 거죠. 한 주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 대형주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적인 느낌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정리 같은 거 하는 반, 우상현 고객님이 강사로 계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카톡 이런 것들은 따로 있는 건데요. 요런 개별적인 반들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프리패스라고 종합반이 있습니다. 각 개별반이 다 모아져 있는 거고요. 단과반을 일정으로 할 수도 있고요. 프리패스반을 일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요런 겁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카페 사이트 다시 한번 같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더 같이 내가 어떤 쪽 반이나 단과반이나 종합반이나 이런 쪽에 맞을까? 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자, 광고는 요 정도까지. 1월 첫째 주 움직임 대단했습니다. 다음 주 주간 방송에서 또 찾아뵙겠고요.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